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예홍입니다. 자, 7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rich part of world에서 저 부유한 부분에서 세계. 다음은 토지 개발자. 자, 토지 개발자들은 자, are 복수. 자, another 다른 그룹의 사람들인데 자, with interest 흥미를 가진 목초지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 especially 특히란 뜻이죠. 이렇게 오타가 나죠. 자, especially 특히 자, near cities 도시 근처에서 토지 개발자들은 사는데 거대한 조각에 자, 거대한 피스 조각의 땅덩어리를 글라스랜드 목초지를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동사 복수 1번 그 다음 바꾼데 또 복수 turn A into B로 썼죠. 자 그래서 them 들어가는 것은 아까 pieces 복수로 썼어요. 자 조각들을 into places 장소로 바꾸는데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되겠죠. 앞에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니까 where 관계 부사로 잡았습니다. 자 어디냐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can live 살 수 있는 can 조동사 동사원형. 자 they는 아까 또 누구냐면은 목초지 개발자들은 자, 짓는데 도로들을 그래서 동사 또 1번 제가 나누는데 땅을 또 divide a into b로 썼습니다. 땅을 into more로 plus로 바꿔요. 구역. 자 그리고 심지어 자 그다음 세 번째 동사 제공해 주는데 plus 또 구역을 with electricity 전기 그 다음 1번 그 다음 2번 물이랑 and 마지막 3번 other conveniences 편리 라는 뜻입니다. 그럼 편리한 뭐 시설들이겠죠. facility 정도. 자 그리고 나서 이 랜드 디벨로퍼들은 파는데 그 구역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대문자 아니고 속문자로 돼야 되겠죠.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 in different part of the world 다른 세계 사람들이 좀 중간에 좀 빠진 내용에서 다시 넣습니다. 자 그리고 파는데 자 그 구역들을 자 sell to죠. 저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who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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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자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들의 지역에 자 그리고 fences 자 그럼 펜스를 만드는데 around them 그들 주위에 자 그래서 who build houses and fences 이렇게 들어갔어요. S 자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전에 잘못 봤던 게 이거 people이 다시 대문자였죠. 자 사람인데 다시 자 in different part of the world까지 세계의 다른 부분의 사람들은 가지는데 다른 재료들을 갑자기 재료에 대해서 나와 지금 땅 토지 개발자에 대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건축 재료에 대해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상관없는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that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다 갈 수 있나요? 안 되겠네요. 자 material that they can use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른 물질들을 가진다. 다른 세상의 부분이 자, to build는 to 부정사 부사 만들기 위하여 목적 그들의 집을 자, 새로운 residence 거주자들은 사용하는데 땅을 자, in 어디에서 an entirely 완벽하게 여기서도 지금 정리 좀 하고요. 자, 새로운 방식으로 자 그리고 또 glassland 그 목초지는 disappear 자 빈칸 넣기 내리려면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자 사라진다 땅이 forever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조를 보면 약간 지금 이 사람은 자 critical 혹은 sarcastic 약간 비판적으로 썼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은 개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다 맨 마지막 보면은 이 개발이 그닥 좋은 건 아니다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글의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자들의 목초지 개발